네, 보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재혁입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검정색을 제일 좋아하고 이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장 그러니까 그 색깔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검정색이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색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. 저는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기엔 이번 주가 너무 예쁘네요. 정말 예쁜 것 같아요, 이번 주. 뭐 제가 그렇게까지 외향적 처음부터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람에게 좀 차갑거나 적대시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라이언골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미술의 그림을 찾기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은 저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. 그리고 닮은 점은 닮은 점 뭐가 있을까?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.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연기가 됐건 음악이 됐건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분명히 닮은 점이 있고 뭐가 됐건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이념이나 목적을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작업을 할 때도 연기 작업할 때도 음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작품의 결과 비슷한 음악을 꼭 그 당시에 찾아가지고 촬영하는 기간 내내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캐릭터라든가 작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와 있고요.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굉장히 많이 환대를 해주시고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이 좋습니다. 진작에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을 때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